Times. 아, 이번에 저 MD200D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D. 네, D 모델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거를 왜 D인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아니 모르겠어. 아니, 사실 이게 다른 게 하토바밖에 없거든요. 아니 지금 보면은 스펙 다 똑같아. 심지어 사이즈도 거의 실측 사이즈 차이가 나는 게 없고 지금 보면은 없거든? 진짜? 그냥 D야. D가 그러니까 지판인데 지판이 핫토바인데 핫토바의 스펠링에 D가 하나도 없는데 이거 왜 200D냐고 뭐 디럭스인 것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여러분 D입니다. 아이바네즈는 우리가 모델명을 분석하려고 진짜 많이 노력을 하지만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겠는 브랜드예요. 진짜 모델명에 있어서는. 그래서 200D기는 한데 이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판은 핫토바예요. 연관성은 못 찾았어요. 아, 아프다. 네. 몰라 지금. 여러분 혹시 왜 D인지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제 역량이 부족해서. 자, 지난 시간에 굉장히 충격적인 가성비를 또 보여줬었죠. 거기에 오늘은 지판을 바꿔서 이제 그 용도가 조금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사운드의 약간의 디테일, 뉘앙스 차이 말고 그냥 기본적인 퀄리티와 가성비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스쿼드 시스템으로 승채 씨 78, 저 74 해서 총점 76점을 평균 76점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 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점수가 달라질지 아닐지도 그것도 기대가 되네요. 자, 가격 똑같이 389,000원. 스펙 쭉 살펴보겠습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108cm 동일하고요. 무게가 3.5kg로 지난 시간에 44kg에 비해 60g이 올라가 있습니다. 두께는 37+2mm, 12프렛 뒷둘레는 75mm 역시나 실측 수치들 다 동일합니다. 바디 포플라고요. 메이플렉에 그렇습니다. 뒤쪽에도 역시 매트한 그런 질감을 보실 수 있고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플라스틱 너트에 38mm 너비 갖고 있습니다. 지판은 메이플 대신 핫토바가 올라가 있어요. 핫토바 지판에 화이트 닷 인레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메이플 지판에 블랙 닷 인레이죠. 그리고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미디엄 스케일 812mm, 원래 34인치에서 32인치로 2인치가 줄어든 스케일 길이입니다. 프렛은 22 미디엄 점버 프렛이고요. 4개는 다이나믹스 P, 브릿지는 다이나믹스 J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네요. 원 볼륨, 원 밸런서, 원 베이스 부스트 컷, 원 트래블 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10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럼 바로 사운드를 들어볼까요? 네, EQ 중립이고요. 픽업 둘 다입니다. 네, 앞에 픽업입니다. 자, 이거 하자마자 저거 들어보자. 네. 자, 이게 조금 더 진한 것 같은 느낌이긴 했거든요. 살짝 질감이. 네, 프리시전부터 들어볼게요. 네, 프리시전부터 듣자마자. 네. 네. 아, 이게 더 진하다. 재즈 들어볼게요. 바꾸자마자 얘 재즈 들어볼게요. 네. 살짝 그 미들 영역 쪽에 조금 더 재료가 많은 느낌이 좀 들죠. 조금 더 두툼하고 진한 느낌의 사운드 레이어가 한층 더 느껴집니다. 이게 뭐 이제 로즈우드만큼의 뭐 그 정도의 강력한 효과는 아니어도 핫토바가 올라감으로써 따뜻해지네. 네, 기본적으로 메이플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재료가 한 겹 많아졌다 볼 수가 있겠네요. 사운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계속 모니터 해볼게요. 네. 요 이제 EQ 먹는 거. 네. 오. 로우입니다. 로우. 로우가 더 훅 들어가네요. 네, 여기서 조금만 올려볼게요. 중립에서. 조금 올려. 상당하네요. 네. 하이도 마찬가지로 다 올리면 요 정도고 여기서 조금만 올려볼게요. 조금만 올리면
조금만 올리면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됩니다. 좋아요. 진짜 뭐 지난 시간 이미 놀랐기 때문에 막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은데 어쨌든 대단합니다. 인토네이션은 지난 시간이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이거 튠 한번 잡아볼게요. 네. 맞죠? 네. 그러면 인토네이션은 지난 시간께 조금 더 뽑기가 살짝. 더 좋은 걸로. 그죠. 네. 다시 한번. 이런 데서. 이런 데서 뭔가 약간 하이엔드급 인토네이션은 아니다. 오히려 약간의 약점을 발견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네요. 이 당연한 건데 사실은 살짝 네 이거는 뭐 세팅하면 커버가 될 것 네, 같아요. 네 되긴 되는데 맞추고 그래. 그래도 지난 시간 거는 야 뭐 인토네이션 요새 다 좋아 이랬는데 역시나 네, 약간은 팩토리 세팅이 지난 시간 팩토리 세팅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짱이었죠 진짜. 와 난 이게 이런 걸 발견한 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맞아요. 우리가 맨날 이런 거 전혀 욕할 거리 없이 너무 좋다고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좋긴 좋은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원래 있어야 돼요. 산재해 있어야 된다고 막 엉망진창이어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으니까 당황했는데 오히려 발견하니까 기쁘다. 자, 이제 잡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슬랩 한번 들어올게요. 네, 그냥 기본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기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감 진짜 네 좋네요. 네, 좋아요. 누구지? 자 그럼 반주 붙여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좀 빠른 것부터 먼저 하고 나 이거 딱딱딱딱 이거 이렇게 재밌냐? 야 근데 사운드가 오히려 저 두툼하니까 더 잘 들어오는 효과는 있어요. 좋습니다. 자 발라드 또 지난 시간과 동일한 걸 해볼게요. 38만 9천 원짜리 사운드였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픽업으로 했고요. 발라드는 네. 로우 조금 올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저는 기본적으로는 사운드 자체의 뭐 활용도라든가 이런 데선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약간 좀 더 진하고 좀 더 레이어가 있는 질감을 좋아하신다면은 하토바 쪽. 그게 좀 더 명료한 좀 더 깔끔한 느낌을 원하신다면은 메이플 쪽. 사실 그렇게 막 엄청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약간의 그런 성향 디테일, 차이가 네, 성향 차이가 네, 있다. 있어요. 그리고 아까 뭐 이제 뭐 유저빌리티의 차원에서 뭐 인토네이션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뭐 엄청 뭐 문제가 되게
그 심각한 건 아니고 그냥 네, 정리정돈을 하면은 맞아요. 세팅상에서 충분히 DTL을 볼 수 네, 있는 그 정도의 영역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영역대의 기타에서는 당연히 잡아야 하는 디테일이었는데 제가 팩토리 세팅이 좋았던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SRMD200D 보셨고요. 자, 한줄평 승채 씨부터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제 한줄평은 우월한 DNA의 결과물 투! 네.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니야? 아니 뭐 똑같으니까. 뭐. 맞아. 그 맞습니다. 네, 저는 뭐 헤어나올 수 없는 수랑 뭐 이렇게 드렸는데 저는 이번에 이 가격대에 이렇게 베이스를 만들어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마법 같은 일이다. 마술 같은 일이다. 저는 SR 수리수리 마술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나왔네. 아, 새로운 SR을 생각하느라 나는 네, 수리수리 마술이 이래서 곡을 잘 쓰나봐. 아이디어가 좋아. 자, 이렇게 한줄평 드렸고요. 스쿼드 시스템 바로 가동해 보겠습니다. 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27점 네, 동일하고요. 가성비 20 동일해요. 유저빌리티가 하나 올라갔습니다. 그죠. 이제 연주감이 조금 더 편하다는 네, 넷감이 조금 네, 더 좋아서 그렇군요. 17점으로 올라갔습니다. 디자인 15 동일하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보다 1점 올라간 총점 79점입니다. 우와. 저는 26점, 가성비 20점, 유저빌리티 16점, 그리고 디자인이 그냥 뭐 비슷하긴 합니다만 저 메이플이 올라간 것보다 그냥 핫토바가 올라간 게 조금 더 뭐 저는 디자인적으로 그냥 좀 더 제 취향에 아주 약간 더 부합하는 관계로 취향 저격이네. 12에서 네, 13으로 살짝 디자인 점수를 올려봤습니다. 해서 총점은 75점. 저희 둘 다 지난 시간보다 1점씩 올라갔고요. 해서 합산 평균은 77점입니다. 와, 꽤 고득점인 것 같아요. 77점. 고득점인데? 그렇죠. 77. 76, 77. 사실 이게 이 가격대에서는 쉽지 않은 점수의 영역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희가 뭐 많이 쌓이지 않아서 확신은 못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잘 받은 점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아이바네즈의 SR 메조 시리즈 같이 살펴봤고요. SRMD200과 SRMD200D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헤드리스 숏 멀티스케일 베이스 아이바네즈 5현 베이스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가격대가 좀 많이 올라가요. 131만 9천원. 약간 딱 보면 스트랜드 버그인가 했는데 보면 아이바네즈 그런 느낌. 헤드리스의 멀티스케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